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립니다. 궁금해요? 경제생활. 안녕하세요. 대주회계법인 한준수 공인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담 주신 정모 씨의 질문입니다.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가 건물을 남기셨는데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약 45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는데요. 유언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상가 건물을 어머니께 전부 상속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저와 두 여동생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나은지요?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. 부친의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 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율에 따라 어머니가 1.5, 세 자녀는 모두 2대 비율로 상속 재산을 분배합니다. 이 경우 나중에 모친께서 돌아가시면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상속 재산에 대하여 두 번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부친의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어머니와 세 자녀 간 협의 분할을 통하여 세 자녀가 많은 상속 재산을 받을수록 나중에 모친이 돌아가실 때 상속 재산이 적어짐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모친이 상가 건물 전부를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상가 건물의 값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가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자녀 중심으로 협의 분할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모친의 감정적 문제나 노후 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 간 신중하게 협의 분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.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.